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딸기잼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딸기잼은 보금자리 딸기잼이거든요. 뭐 저는 보금자리 딸기잼을 좋아해서 이거를 오늘 쓸 긴데 딴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집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. 딸기잼은 뭐 집에 한 개씩 다 있잖아요. 없나? 아무튼 첫 번째 메뉴 준비물은 딸기잼 탄산수 마시면 됩니다. 사이다를 쓰시면 안 됩니다. 사이다를 왔으면 안 되냐면 사이다에는 단맛이 있죠. 그거랑 이 딸기잼이랑 같이 섞어보면 너무 달아갖고 먹도 못합니다. 그래서 탄산수를 쓰세요. 탄산수는 뭐 레몬향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. 저는 플레인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자, 그러면 먼저 이 뚜껑부터 따고 또 소리 지기네. 그 다음에 잔에다가 딸기잼을 넣어 줍니다. 저는 이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크게 뜨가 넓힙니다. 이 다음에 이 위에다가 얼음을 넣어주면 됩니다. 여기다가 탄산수를 채워주시면 돼요. 자, 바로 이 상태에서 스카무도 딸기 에이드가 됩니다. 근데 조금 더 나는 산뜻한 느낌 주고 싶다 하면 산뜻하게 레몬 집에 있으시면은 짠을 보면 됩니다. 자, 이제 숟가락 갖고 잘 섞어가 묵기만 하면 됩니다. 뭐 레몬이 없으면 어쩝니까? 안 넣어도 됩니다. 자, 싹 섞어갖고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상큼하네요. 자, 지금 이 잔이 12온스 잔인데 이 잔 기준에 밥숟가락 한 숟가락 크게 펴면은 딸기 맛이 으쑥 강하게 올라오거나 막 달거나 하지 않아요. 은은한 정도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한 숟가락 넣는데 좀 더 달게, 좀 더 딸기 맛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좀 더 넣어도 됩니다. 레시피는 기호에 맞게 조절해가 쓰세요. 아, 좋습니다. 좋아요. 좋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, 이 쿨피스랑 바나나 우유 그리고 투게더 아이스크림 딸기잼이 필요합니다. 이 무슨 조합이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치게 보세요. 먼저 텀블러에다가 바나나 우유랑 아이스크림을 넣어줄게요. 텀블러는 아무기나 상관없어요. 바나나 우유는 절반만큼만 넣어주세요. 이 허리선까지만.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. 살살 젖어갖고 이거 아이스크림을 녹아주세요. 뭐 이 아이스크림을 넣는 이유는 살짝 질감을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주려고 넣는 겁니다. 그 다음 쿨피스입니다. 쿨피스. 쿨피스는 바나나 우유 양의 절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.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. 절반만. 이 쿨피스는 복숭아 맛 쓰시면 안 돼요. 파인애플 맛 써야 됩니다. 파인애플 맛. 아시겠죠? 쿨피스 파인애플 맛이 없으면은 파인애플 주스 이런 거 쓰셔도 괜찮아요. 파인애플 환타는 안 됩니다. 거품 뿌글뿌글 나가 난리 나버려요. 요다가 딸기잼 반 숟가락만. 자, 이제 여기다가 얼음 3개, 4개 정도만 넣고 흔들어 비면 됩니다. 이제 한번 시원하게 흔들어 주세요. 딸기잼 싹 풀리가 섞일 때까지. 자, 그 다음에 잔에 부어갖고 이제 무면 됩니다. 설거지하기 귀찮은 분들은 텀블러 째로 들고 땡기 부으면 됩니다. 맛 한번 볼까요? 맛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텀블러를 세차게 흔들어갖고 얼음을 박살 내비도 상관없습니다. 얼음이 자글자글 씹히는 그 맛이 또 있거든요. 너무 달지 않나 저거 씨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얼음이 녹으면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달지 않아요. 저 씨 맛있나 이럴 수 있는데
칵테일 중에 골든 메달리스트라고 있습니다. 그 느낌 살짝 비슷해요. 너무 좋습니다. 궁금하죠? 뭐 보세요. 이 진짜 맛있어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소주 쫙 넣어갖고 칵테일 같이 만들어갖고 그래 드셔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 메뉴. 이번 메뉴에 필요한 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하고 딸기잼하고 블랙 인스턴트 커피하고 초콜릿입니다. 초콜릿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. 니는 와 까나 초콜릿으노? 하고 물으신다면 굉장한 팬입니다. 제가 자 그러면 처음에 뭘 해야 되냐, 적당한 잔에다가 아이스크림이랑 딸기잼을 같이 넣을 겁니다. 아이스크림 두 숟가락, 딸기잼 한 숟가락입니다. 이제 막 섞어보면 됩니다. 막 섞으세요. 막 다 잘 섞일 때까지. 딸기 크림이 완성됐습니다. 질기네요. 이제 커피를 녹여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커피를 뜨거운 물에 녹아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초콜릿하고 같이 녹할 게거든요. 자, 이 초콜릿을 개인 취향에 맞게 한 조각이나 두 조각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. 물은 조금만. 그 다음에 잔에다가 얼음을 채우고 우유를 부어주시면 됩니다. 그 위에 방금 녹인 커피랑 초콜릿을 올려줄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위에다가 아까 녹여놓은 딸기 크림을 올려주면 됩니다. 자, 한번 쫙 먹어볼까요? 아우, 질겨! 여러분들, 뭐 잘 아시겠지만 딸기랑 초콜릿은 원래 궁합이 좋습니다. 굉장히 잘 맞거든요. 이래가 만들어 먹으면 그 궁합이 오 아주 좋아요. 싹 이래 쓱 까먹어도 되고 방금 제가 먹은 것처럼 그대로 땡기도 상관없습니다. 이 딸기잼에 딸기씨가 있기 때문에 씹히는 그 느낌도 좋고 초콜릿하고 커피의 향이 쫙 같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.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. 자, 이번 메뉴는 바닐라 아이스크림, 우유, 딸기잼만 있으면 됩니다.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우유랑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녹아줘야 되거든요. 비율은 우유 9, 아이스크림 1 정도로 녹아주세요. 이 아이스크림을 같이 녹이는 이유는 좀 더 풍미를 좋게 하고 묵직한 질감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런 다음에 잔에다가 딸기잼을 넣어주시면 돼요. 지금 이 보이는 12온스 잔 기준으로 한 두 숟가락 끊어줘야 됩니다. 이 다음에 좀 전에 녹여놓은 우유랑 아이스크림을 부어주면 됩니다. 이제 싹 섞어가 얼음 넣고 먹으면 됩니다. 자, 이제 얼음을 넣었거든요. 한번 볼까요? 너무 맛있습니다. 아씨, 박살나네 이거. 아, 이기지 이거. 이게 깊은 느낌이 있거든요. 아이스크림이 한 숟가락 들어가가지고 뭔가 더 묵직하게, 은적하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근데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 딸기잼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너무 달아지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아이스크림을 적절하게 잘 써야 됩니다. 자, 여러분들, 딸기잼 한 개만 있으면 집에서 이래 다양한 음료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쿨피스 넣어갖고 먹은 거 그게 제일 좋아요. 진짜 맛있거든요. 저거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. 뭐 간단하게 먹으려면 뭐 이런 것도 좋고 에이즈도 좋지만은 저는 쿨피스 넣은 그거 강추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바이바이.